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꿀잠 TV 코골이 무업의 원인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골격에 관해서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혀의 문제에 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연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목구멍 주변에 이런 문제들이죠. 연조직이라고 하면 부드러운 근육 조직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뭐 연구개. 연구개. 네. 연구개 하면은 연두부 생각나나요? 약간 좀 예. 그러니까, 연결이. 아 구개라고 하면은 입천장을 말해요. 입천장이 딱딱한 부분이 있고 부드러운 쪽이 있어요. 입천장의 딱딱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그냥 혀로 딱.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오들뜨들하고 이렇게 뼈로 이루어져 있죠. 속에 뼈가 있고 뼈 있고 그냥 피부가 그 위에 덮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 뒤로 가면 이제 말랑말랑하고 거기를 살살살살 으악하는 그 부분이 연구개죠. 아 거기 으악하는 거기 건드려지면 네.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목젖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쁘게 있고. 네네네. 아 근데 네. 나 생각났어요. 그 목젖을 네.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코골이 무호흡이 심한 우리 고객 중에 뻥 저는 소장님이 맨날 뻥 들어왔다 뻥 들어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상상이 안 갔었는데 진짜 뻥 들려있어요. 그리고 코골이가 고쳐졌던가요? 아니요. 그분은 안 고쳐졌잖아요. 아 근데 두 번이나 그거를 이렇게 하셨다고 연구계를 쪽이랑 이걸 두 번이나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참 헛다리 짚는 거죠.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연구계 예 부드러운 조직 편도. 편도 이게 우리가 이게 감기 걸리고 그러면 이렇게 편도가 부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연구계는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거고 위쪽에, 편도는 옆쪽에 네, 옆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인후부가 이제 그 대략 뭐 이 정도. 네. 어쨌든 기도의 주변, 입구의 주변에 부드러운 조직들. 혀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혀는 워낙 그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떼놓고. 네, 그렇죠. 이제 연구개와 편도 위주로 이렇게요.